올해로 54번째를 맞는 강원 도민체전이 오늘 홍천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각 시군을 대표하는 12,000여 명의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동희 기자입니다. 각 시군을 대표하는 선수단이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대회 분위기도 조금씩 달아오릅니다. 제54회 강원 도민 체육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성화가 점화되면서 도민체전에 화려한 음악이 올랐습니다. 희망 홍천 새시대라는 주제로 펼쳐진 개막식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온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함께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승패를 떠나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체육 시설과 숙박 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그동안 각 시군에서 준비했던 그 모든 최고의 기량들을 여기서 아주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14년 만에 홍천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은 39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수영과 카누, 요트 등 일부 종목은 춘천과 강릉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도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만큼 첫날부터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준비했던 것도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선수들끼리 이제는 운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제 의기투합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작년이랑은 조금 다르게. 도민체전은 1부와 2부로 나눠 펼쳐지는데 1부에 속한 개최지 홍천은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춘천과 영월이 각각 1부와 2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활짝 펼쳐라 건강놀이터 홍천에서라는 구호를 내건 올해 도민체전은 다음 달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집니다. 지오뉴스 추도입니다.